네, 오늘 전문가들 장 전망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로저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철강 및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고 있고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한화손해보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장 예상을 하면서 유니슨에 주목하고 있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아모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정식 이사님. 자,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장을 끌어내렸는데요. 자,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전일 사실 시장은 생각보다 좀 더 약한, 어떻게 보면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오후장까지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이 뭐 굉장히 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좀 힘없이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모습 기대하는 이유가 우선 미국장이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어려웠죠. 세계은행에서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게 2%대까지 낮아지는 이 그런 모습을 발표했고 이 고물가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암울한 얘기로 시작을 했죠. 근데 시장은 반등으로 끝났습니다. 이 반등으로 끝냈던 부분이 뭐 이런 우려감은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있는 모습들. 국채 금리가 안정적이 되면서 다른 이 종목들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국내 시장이 이런 이 미국 시장의 오후장의 흐름을 이 국내 시장에서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우선은 지수적으로도 2650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죠. 2650 아래에서는 매끼가,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높은 종목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 하락이 좀 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안정적이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도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종목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죠. 사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더 이상 밀리긴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내일 모레 커다루플 리칭데이 그 파생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뭐 최근엔 또 일본의 이 엔저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좀 유출되는 모습,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엔 뭐 오늘 내일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겠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뭐 미국에서 물가 지수라든지 미국의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또 진행되는데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이 지나가게 되면 시장 자체는 좀 정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650포인트를 이탈한 상황인데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주들 좋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매수해가지고 앞으로 10% 정도 하락하더라도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는 충분히 올라와 있을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시장에서 뭐 악재는 좀 둔하게 반응하고 후재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추려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뭐 기술주와 성장주 그리고 뭐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라든지 최근에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한번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련주들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 제약바이오를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죠.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크게 올랐다가 작년 8월 달 정도까지도 한번 좋은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10개월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코스피 의약품 지수라든지 뭐 제약 지수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저점에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무런 바이오 종목이나 매수해서는 안 되고 아무 바이오 종목이나 매수해서는 안 되고 성장성이라든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현재 시장에서 이 제약 바이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2650선이 이탈이 된 상황이지만 이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사님. 네, 이 철강과 자동차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두 섹터의 이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죠. 지금 바닥권에 있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그리고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중국 관련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2분기도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객사가 이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자동차에 대한 강판 가격, 현대제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로 나가는 자동차에 대한 강판 가격이 좋다라는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하반기 실적도 좋을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중국 관련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높은 종목들 반등,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충분히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적 좋은데요.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나빠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그리고 환율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높은 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죠. 수출주인 현대기아차에도 충분히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적적인 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과 자동차 관심 업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철강에서는 현대제철,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현대기아차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백신 확보라든지 백신의 수출 제한 같은 이 백신, 제약바이오에 대한 국가 안보 산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5월 달에 삼성그룹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450조의 초대형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그중에는 이제 이 삼성이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이 바이오를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어제 좀 주가가 낙폭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에서 육성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삼성 그룹주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개발 생산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이 두 개의 양대 축을 이용해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혀놓은 상태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분기에 매출이 5천억 대고 영업이익이 1,700억 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까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 일반 제조업에서 업체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만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4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4공장 같은 경우는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 그리고 완공이 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위탁 개발 생산 쪽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올해 이 5공장에 대한 착공이라든지 6공장에 대한 계획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포함이 되면서 시장에 부각이 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학회도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저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살짝은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됐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제약바이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